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 술이라든지 중간에 뭐가 갑자기 뭐 빵꾸가 뚫렸다든지 누수라든지 뭐 하수도가 막혔다라든지 그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비용이라든지 법인 유지 비용이라든지 각종 부대 비용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앞에서 남고 뒤에서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할말 정말 많아요. 일단 리모델링 비용이 한국보다 높을 수 있어요. 그 노동 비용인가? 인건비. 예, 인건비. 예, 인건비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거랑 뭐 자재 뭐 이런 거에 높기 때문에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감가상각 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도 뭐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동산들 있잖아요. 뭐 세탁기든 뭐든 네. 뭐 이런 거는 그 IRS 그 세무청에서 정한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다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1,000불이에요. 그럼 1,000불이면 그게 그 기간 자체가 5년이에요. 그럼 5년 동안 250, 200불씩 계속 까내려가는 거예요. 뭐 이런 식도 하고. 아, 동산도 되네요? 네, 동산도 돼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는 저기 세금을 매기죠. 제가 이번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에어컨이랑 다 풀옵션을 했어요. 네. 그것도 다 그 분양가에 다 산정돼가지고 취득세 할 때 합산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하시죠. 근데 미국은 이게 동산이 돼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감가상각으로 해서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돌려받을 건지 아니면 그 당해에 모든 걸 비용 처리를 할 건지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투자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물건이 있어요. 고쳐야 돼요. 그러면 좋은 퀄리티로 만약에 대체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는 감가상각 받아야 돼요. 나눠서? 네, 나눠서. 나눠서? 네. 네. 그런데 그거를 수리를 해요. 그러면 그 당해에 처리가 가능해요. 그 당해에 모든 돈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붕이 있어요. 보니까 좀 대체를 해야 돼요. 원래 그 지붕 자재가 아니고 다른 자재로 좀 더 좋은 자재로 바꿨어요. 네, 업그레이드를 했어. 업그레이드 했어요. 네. 그러면 개선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뭐 거기서 정해진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동안 나눠서 받아야 돼요. 근데 뭐 캐시플로우 때문에 당일 받는 게 좋잖아요. 그 당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게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보너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뭔가 막 세금 혜택을 더 주려고 막 무슨 안달이 난 그런 사람들처럼 이게 안 되면 이것도 해봐라. 이것도 안 되면 이거 한번 해봐라. 이것도 안 돼? 해봐라.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비용 처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냥 세무사를 통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 세무사 비용이 아까우셔가지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 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을 처리를 다 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금 혜택이 엄청나요. 미국은. 근데 실거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임대사업 하는 게. 그리고 대출이자 있잖아요. 그 전액 다 공제가 돼요. 대출이자 받은 거. 아니면 뭐 임대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뭐 신용카드 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액 다 운영비용으로 다 공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세 다 공제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을 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5천만 원에 감가상각시키지 대출이자 한 거 뭐 이거 다 빼죠. 뭐 재산세 빼죠. 그러면 마이너스예요. 난 들어온 게 있는데 세금 내야 될 거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면 국내에서는 얼마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가상각을 못해요 국내는. 그래서 그 순수익 있잖아요. 감가상각 안 한 순수익 거기에 뭐 이제 뭐 예 거기서 뭐 국내 세법을 해서 뭐 15% 20% 10%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 종소세 미국에서 5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3,500만 원 빼요. 왜냐면 100만 불이면 3,500만 원 될 거 아니에요. 27.5년으로 나뉘어가지고 주거용은 27.5년, 상업용은 37년인가 아마 39년인가요? 39년이니까 그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빼요. 그런 다음에 뭐 재산세 빼요. 운영비용 빼요. 뭐 대출비용 다 빼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낼 건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하려면 섹션 871D를 그거 하셔야 돼요. 세금 보고할 때 ECI.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투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세금 보고할 때. 그런 다음에 한국에서 그 종합소득세로 내게 돼요. 그 5월 달에. 그래서 한국에서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수입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밖에 수입이 없으면 이것저것 다 빼가지고 뭐 감가상각 말고 해서 다 빼면 여기서는 뭐 1,000불 해가지고 뭐 20% 해가지고 200만원 뭐 만불 200만원 20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 내겠네요. 아니 이거 7주 과정 때 안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얘기했어요. 7주, 자료도 있어요. 7주 차에 아 그때 제가 늦게 왔잖아요. 아 되게 디테일하시다. 되게 디테일하시다. 네. 섹션 87D 그거 네. 한번 슬라이드 보세요. 어차피 보세요. 그 주문을 한번 듣기로 했습니다.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런 팁을 가지고 세금 이제 이걸 하시면 되고요. 만약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게 미국에서 쓰는 돈은 상관이 없어요. 한데 그 계좌이체로 해가지고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 세법이 따라가야 돼요. 그 돈을 그냥 거기 그냥 놔둬야 되겠네. 아니면 가서 쓰든지. 가서 뭐 쓰든지.
네, 그 카드라든지. 배트맨 있잖아요. 배트맨이 갑자기 상속받지 않습니까? 전 자식한테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요. 미국에다 돈을 이렇게 신탁으로 만들어놓고. 아, 신탁으로. 아빠가 없어도 물려줄 수 있는. 미국에서만 하면 되죠, 뭐. 네. 아.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세요. 103에 아까 말씀드린 거, 그, 양도소득세 계속 이원시키려면, 아예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든지, 뭐, 미국 법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이원을 시키다가, 마지막에는 영주권 따가지고 증여세 이제 면제받아가지고 하세요. 한국분들이. 지금 260억이니까. 근데 그게 조금 내려간다는 소리도 있어요. 민주당이 들어오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좀 내려간다고. 그래도 꽤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뭐, 그걸 확 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막,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네, 그렇게 못해요.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 정책이 거의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거의 법들이 뭐, 100년 되고, 200년 되고, 이런 것들이라서.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난리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서브프라임을 예를 들었을 때, 네. 그거는 수요를 너무 많이 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그것도 금방 또 회복이 됐잖아요. 공급이 과잉돼서, 일어나는 문제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처럼 너무 억제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제가 느낀 감정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러시아 전쟁 그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잖아요. 이게 미국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는 것 같아요. 감히 뱁새가 황새 앞에서 다리를 찢는 격인 것 같은데. 또 인맥도 있고 하시니까 또. 네. 아니 그냥 나름대로 구글링이 다 구글링이에요. 조금만 검색해봐라. 내가 말하는 거 다 진짜다. 네. 항상 그 얘기에 네. 맨날 사기친다고 하셔가지고 검색해보라고 다 나온다고. 전 영어 잘 못해요. 근데 그래서 유튜브도 다 뭐 이렇게 그 다 다운받아가지고 팝하고 돌려보고 막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이게 번역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 없어요. 구글이면 다 돼요. 뭐 진로우든 뭐든 앱 다 들어가서 영어 어렵잖아요. 한글 트랜스레이트만 딱 누르면 잘 나오더라고. 한글로 다 나오잖아요. 잘 나오더라고요. 굳이 돈이 풀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 때. 그래서 거기도 지금 버블이 좀 끼어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주마다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하도 넓어가지고 뉴욕은 솔직히 울었어요. 너무 많이 30%가 폭락을 했으니까. 근데 뉴저지나 플로리다? 그 사람들이 피해 갔던 동네 있죠. 플로리다 너무 좋아. 네, 거기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한 15%에서 2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올라간 만큼 월세도 같이 올라가니까 미국은. 왜 올라가죠? 임차인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공급이 고정이면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집값이 올라가면 월세도 같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받아줘요 세입자가? 네. 그니까 미국은, 그니까 한국은 임대차법이 또 있더라고요. 뭐, 예, 뭐 2년, 뭐 2년. 멋있는 법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예. 그래서 전 좀 놀랬거든요.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니까 미국은 뭐 월세 달달이로 연장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M2M이라고 그래요. Month to Month.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연세. 네. 근데 이제 1년 후에 이제 집값을 올리는 거는 내 마음이에요. 임대업자에. 임대 사업자도 제한이 없습니까? 예, 제한이 없어요. 심지어 뭐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도 나가 하면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네, 미국은 그것도 없어요. 그 뭐죠? 네, 노동법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자르고 싶으면 자르거든요. 그게 employment at will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없는데. 미국은 노조 없습니까? 뭐 있는데도 있겠죠? 있긴 한데.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정이나 이런 건 안 하나 보네요. 네, 그런 건. 노동자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라든지 뭐 어떤 그런 고용 안전성에 대해서. 글쎄, 되게 유연하네. 네. 고용이.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회사를 되게 오래 운영을 했고 사람들도 운영을 막 하면 그런 거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인권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할지 몰라도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짤 없구나. 합리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능력이 없는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자기가 자꾸 능력을 보여주고 뭔가를 프루프를 해야지 데리고 있지. 그래서 미국은 그래요. 만약에 여기 계속 있고 싶으면 You gotta prove me. 보여달라. 성과를 보여달라. 네. 그래서 그게 맞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인데 한국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렌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집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면 아무래도 재산세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월세를 올려야 되는 거 당연하고. 그러면 통상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 평균적으로 투자자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렌트 비용 올리세요? 그러면? 네, 올려요. 2년에 한 번씩? 아니,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런 개념은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예. 1년에 한 번씩? 네, 1년에 네. 한 번씩. 우리 2년에 이게 콕 박혀 있어가지고 머리에. 1년에 한 번씩 올리는군요. 네. 보통은 한 5%에서 10%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는 한 15% 정도 올리고. 1년에? 네. 살벌하네. 아, 그런가요? 한국은 못 하나요? 제가 몰라. 2년에 5%. 아. 딱 제한이 있습니다. 상한이. 네. 네. 그 미국에도 뉴욕이랑 뉴저지든 뭐 몇 개 주에서 렌트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못 사는 사람 집? 네네. 네. 근데 그게 좀 까다롭죠. 오래되어야 되고 거기서 네. 거주한 지 몇십 년이 된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법은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자유예요.
왜냐면 자유경제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 약간 우리나라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느낌의 뭐지 물건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 공부했을 때는 서민들한테 공급해주기 위한 그런 또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예, 대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만큼 또 세금 혜택을 받거든요. 걔네들도 정부에서 또 어느 정도 해줘요. 집값 올리는 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기는 돈을 벌겠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렌트도 같이 올라가요. 희한하다 진짜. 아 그런가요? 네. 몰랐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미국에서 5,000불 이하로 렌트 못 찾는다고. 그게 집값이 올라가서 그만큼 월세도 올라간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5,000불 이하를 못 찾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조금 월세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막 난리니까요. 전세 매물도 그렇고, 난리니까 이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사실 월세에 대한 부분을 쉽게 건드리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죠. 미국은 그러니까 한국은 전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5%, 10% 올린다고 할 때 세입자들이 오케이 이래요? 싫으면 나가. 집값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끝나기 한 두 달 전에 얘기를 해줘야 돼. 대신 법적으로 그건 얘기하게 해놨어요. 노티스를 줘서 걔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나가겠다. 그럼 저희가 이제 다른 세입자를 찾는 거예요.